자, 이제 2012년 전산세무 1급 수험생을 위한 세법 포인트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정세법 강의를 별도로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연초에 한번 들으시건, 어찌됐건 뭐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하시는데, 저도 체크를 하는데 이제 누락이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시험 직전에 보셔야 될, 특히나 이제 세무 1급 시험을 보실 때 시험 문제 조금 실기나 이론과 관련돼서 좀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론에서 가산세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산세는 별도로 또 개정사항을 별도로 하고요. 모든 가산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는 못하지만 2012년도에 개정된 특이사항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들 중에 특이한 거몇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특히 이거 좀 신경 써서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소득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1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 해가지고 법정기부금 2월 공제기간이 연장됐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법인세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이 작년까지는 1년간 2월 공제가 되고, 소득세, 법인세가 달랐어요. 소득세 쪽은, 또 이제 1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정기부금이 예전에 법인세법은 좀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다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아예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2월 공제 기간이 둘이 이번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은 3년간 연장. 단, 2012년에 발생한, 그러니까 지출한 기부금부터. 전에 발생한 건 끝이에요. 한번 지났으면.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5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상속 시,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신고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고 납부 기한이 다 통일이 됐어요. 개정 박스 보시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게 옛날에는 뭐였냐면 종전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 그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요. 항상 월 단위로 가게끔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좀 편하게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2012년도 3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 뭐 할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3월 2일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과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3월 2일, 사망일까지고요. 그런 경우에 그 3개월이 아니고 뭐한 3월 2일까지의 소득세를 신고를 상속인이, 그 상속을 받, 재산을 부여받은 자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납세 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31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4, 5, 6, 7, 8, 9월 말까지. 그러니까 항상 월말 기준으로 가게끔 바뀌었습니다. 그 요새는 전산세무 1급도요, 막그 응용 문제나 날짜 같은 거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요. 자, 이제 3번은 그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 아시죠?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테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별도의 그 정리를 따로따로 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중요한 테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좀 엮어갖고 해드릴게요. 여러분, 결손금은요, 지금 소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론 쪽을 하실 시간이 없으셨으면.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테마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소득세법상 결손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2월 결손금. 자, 결손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뭐 2월 결손금 공제, 결손금 2월 공제,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는 일단 8가지인데, 그 중에 볼까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까지가 하나의 세트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니까 분류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고요. 2배사 근년기를 합해갖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소득에서 빼기 필요 경비를 해가지고 이자 소득 금액을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이렇게 구해야 돼요. 소득 종류별로 구해야 되는데 특이한 게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합니다. 0이라고 해놓으면 또 5로 보시면 안 되죠. 필요 이자하고 배당은요 아예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은요 자 배당 소득에서 필요 경비는 안 빼고요 플러스 그로스업이라는 걸 한다고 말씀을 한번 살짝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로스업 하고요. 그로스업이라는 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중에서 4천만 원 이자를 밑에다 깔고 배당을 위에다 놨을 때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에 곱하기 가스 그로스업률 11%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11% 그로스업 비율이 예전에 14%에서 12%로 그런데 소득세 세율이 점점 인하가 되니까 11%로 인하가 이제 몇 년 전에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11%를 더하면 걔가 밑으로 가서 그로스업한 금액이 배당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시 배당 세액 공제가 되고 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자 어찌됐건 얘는 필요 경비가 없죠. 그러면 소득에서 경비를 안 빼면 소득이 뭔가 이제 플러스 금액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얘는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습니다. 이자 배당은 마이너스가 날 수 없는 소득입니다. 또요. 연금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 여러분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 경비를 안 빼주죠.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 같은 거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냐 이런 거 따질 때 그 부양가족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 그거는 왜 나온 거죠?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거기서 곱하기 80%가 무조건 빠지죠. 400만 원이.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된다. 그 80%를 곱하는 게 실제 경비를 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경비 빼주는 거예요. 단 퉁쳐서 계산한 경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연금하고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계산한 그 경비 성격의 것들을 빼주는데 실제 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바보는 아니죠.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인데 인위적으로 계산한 필요 경비가 4천만 원이 나오거나 이럴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소득보다는 적은 금액을 빼주고 플러스가 남게끔 해주거든요. 얘도 항상 플러스예요. 결손금이라는 건 딱 느낌상 손실이잖아요. 자. 기타 소득 손실 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제발 기타 소득이 있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것들. 필요 경비 빼주는 거 있죠? 기타 소득은 80% 경비를 빼주는 거 있고 우리 사원 등록이 아니고 그 소득세법 인사급여 탭에서 기타 소득할 때 그 소득의 종류 원고료 80% 추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80% 경비 유죄 또는 복권 당첨 같은 거는 복권 산 1,000원은 빼줘요. 만원어치 산 그 중에 하나 됐다. 하나가 1,000원이니까 1,000원만 딱 빼드립니다. 로또요? 300만원어치 사 그동안 내가 누적한 매입 금액은 300만원이지만 이번에 산 건 1,000원. 1,000원만 빼줘요. 빼지 마세요. 그냥 귀찮아요. 숫자만 지저분해져. 어찌됐건 자 실제 경비를 빼줘요. 논리상으로는. 그리고 경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요. 물론 이 실제 경비를 빼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복권 1억 원짜리 됐는데 1,000원 뺀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나기가.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 중에 비용이 더 커야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는 사업소득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은요. 밑에다 다시 적어보면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서 사업소득 실제 필요 경비를 뺍니다. 필요 경비를 빼가지고요. 사업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뭐 제가 미용실 차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액은 총수익금액 매출액이죠. 기업회계상 말하는 순매출액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처음 초창기라서 매출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저것 처음에 뭐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2천만 원 경비가 들었어요. 마이너스 났잖아요. 마이너스 1,500.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뭘 어떡할 거냐고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거는 얘네들 소득 금액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에다가 비빔밥 만들어 놓고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세금 계산을 한 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사업소득이 지금 1,500 손실 났고요. 현재 올해 연금소득 금액이 300, 근로소득 금액이 1,400,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 또400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그냥 이 일반적인 개개인이 봤을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는 지갑에 남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얼마였지? 2,100에서 한600 정도가 퉁치면 아, 실제로 나는 주머니에 600 남았어 라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금을 어디다 내실 거예요? 600에 대해서 세금 내실 거예요? 얘는 없는 셈치고 이렇게 더한 2,100에다가 세금 내실 거예요? 뭘 기준으로 갈 거냐는 거죠. 자, 사업소득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연도의 손실인데요. 이번 연도의 손실인데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임대도 마이너스가 날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쪽이다 그러면요, 마이너스가 났다. 이번 연도의 마이너스는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0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합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소득 금액이 각각 사업 소득 금액이 결손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0, 연금 소득 금액 합산 대상이 종합 소득 합산 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300만 원, 근로 소득 금액이 1,400,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있다. 분리과세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부동산 임대다 그러면요. 이번 연도에는 얘는 무시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로는 2월 시켜줘요. 지들끼리는 퉁 쳐줘요. 다음 연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올해는 어떻게 못해요. 올해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임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또 새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가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퉁 쳐집니다.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데, 결손금 공제는 이번 연도에 2배사 금년기랑 그러니까 사업 이외의 다른 소득하고 통산해갖고 마이너스를 퉁쳐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행위.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행위. 됐죠? 그래서 자, 부동산 임대면 이때 종합소득 금액은 2,100인데 얘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실 이런 거다. 부동산 임대가 아니다. 퉁치세요. 단 퉁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요? 이번 연도 사업은 마이너스니까 자, 금, 연, 기, 이, 배 순서로 갑니다.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는요, 근, 연, 기, 이, 배. 우리 객관식 문제 나왔었죠. 어떻게요?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이번 연도 거니까, 자, 이번 연도 거니까 이번 연도 사업을 퉁칠 순 없어요. 그래서 앞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년기 2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을 뭐죠?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의 순서로 결손금 공제를 한다.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기억하세요. 근년기 2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뭐 순서가 이제 법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 외우시는 분들 그냥 순서대로 외우라고 그러죠. 2배사 근년기. 2배사 근년기.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을 원래 이제 2배사 근년기 이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좋은 게 지금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 금융소득은 항상 뒤로 끌고 와요. 뒤로. 왜냐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또 이제 2월 결손금 공제를 해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한테 선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얘만 뒤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근년기 2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가 이때 이제 500 이랬어요. 그리고 얘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300, 500, 800, 1200.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300이 남죠. 그럼 그때는 세금 환급해줘요? 아니요. 세금은 0원으로 봐요. 단, 얘는 저장해놓으세요. 놔뒀다가 나중에 갖다 쓰세요. 다음 연도에 갔을 때 사업 소득이, 다음 연도 사업은 플러스가 날수 있잖아요. 여기가
1000이고 소득 금액이 근연기 2배가 또 있다. 그러면요. 전년도의 손실 중에 퉁치고 남은 금액은 저장해놨다가요. 그거를 다음 연도로 끌고 와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은 사업부터 퉁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근연기 2배. 그래서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못 쓰고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끌고 와가지고 공제해주는 거를 2월 결손금 공제라고 그래요. 2월 결손금 공제는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월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요. 걔는 앞으로 몇 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간. 10년이라는 용어도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이제 예전에 5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5년으로 나온다거나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은 5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년으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어떤 게 10년이고 어떤 게 5년인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 놓으시고요. 지정기부금 2월 공제 이런 것도 5년이었잖아요. 2월 결손금 공제가 좀 대폭 늘어난 개념입니다. 하시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요. 결손금 공제는 다른 애들이랑 통산 안 하니까 못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의 마이너스는 그 다음 연도로 와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랑 본인에서 생긴 거랑 퉁을 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부동산 임대업도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이제 미용실도 마이너스가 있었다. 남아있었다. 그러면요. 다음 연도로 왔을 때 뭐부터 퉁을 쳐요? 부동산 임대는 국가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갖다 쓸 수 있게 합산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세금을 줄이게 해주는 거고. 얘부터 해줘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것부터. 왜요? 부동산 임대업은 해주는 척하면서 끝까지 질질 끌다가 10년 지나가고 안 해주고 싶은 거거든. 국가 입장에서. 그러다 어쩌다 뭐 걸리면 해주는 거고. 그래서 결손금 공제 순서가 뭐냐면 이번 연도도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요. 이번 연도 거부터 하세요.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부터 쭉 이번 연도 거를 긁어가지고 근연기 2배 순서로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런 데 소득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어떡하시면 돼요? 혹시 옛날에 남아있는 마이너스가 있는지 보시고요. 끌어오세요. 끌어오시는데 부동산 임대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사업소득에도 나머지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소득에도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뭘 끌고 오시면 돼요? 사업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소득을 먼저 끌고 오세요. 그래도 또 남아요? 그런데 남았는데 걔가 부동산 임대업 쪽이에요? 아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임대업에 옛날 마이너스를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 쪽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소득의 분류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2배 부사 근연, 순서가 2배 사 근연기가 아니고요. 2배 부사 근연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이 사업소득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것과 부동산 임대업인 걸로 구분해서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순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은 약간 바뀌었지만. 그렇죠? 자, 그대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했어요. 2월 결손금 공제에서 특이사항은 또 뭐냐면 2월 결손금 공제는 아까 10년의 제한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는 옛날에 있던 걸 먼저 끌어오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것부터 끌어오는 게 유리해요? 최대한 빨리 갖다 쓰고 남아서 못 쓰게 되고 끝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오래된 2월 결손금부터 무조건 끌어오는 겁니다. 실무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예전에 생긴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게 법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2월 결손금하고 결손금은 그 정도 하시고 결손금 소급 공제가 뭐냐면 보세요. 2012년도에 결손이 생겼어요. 지금 사업소득에 미용실 뭐 아니면 이런 학원 이런데 결손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원래 원칙은 뭡니까? 가만히 냅두면 2월 되는 거예요. 다른 타소득은 없다 치고 사업소득만 있다 치고 사업 2월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자, 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요. 그러면 요건 충족 시 소급 공제를 해줘요. 소급 공제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급 공제가 뭐냐? 자, 2011년도에요. 이번이 단기다 그러면 직전 연도. 그 전은 안 돼요. 바로 직전, 인접해 있는 바로 직전 연도에 납부 실적이 있어요. 납부 실적이. 근데 이때 그냥 쉽게 계산해 볼까요? 딱 뭐 한 소득 금액이 한 3천 정도였고 과세 대상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000인데 이때는 뭐 과표가 3000이 나왔고 이 당시에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그 법인세 쪽도 소급 공제가 있고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소급 공제는 법인세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10%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른 거다 무시하고 세금이 300이 나온 거예요. 납부했겠죠? 납부했어요. 300을 납부. 그랬는데 어때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죠. 원래는 이거를 다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얘네가 첫 번째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온 중소기업, 즉 법인세법 신고할 때 접대비한도 늘려주는 중소기업,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소득공제 환급 신청을 일단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2월 공제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하면 2월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건 또 뭐죠? 그 다음, 납부 실적이 원래 낸 거가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이때도 세금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때 낸게 있어야 돼요. 냈네요? 그러면 거기에 요건 하나가 또 뭐냐면,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 이두 대상이 되는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최소한의 성실성을 갖춘 자여야 됩니다. 이때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했다가 나중에 뭐 추징당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치 이 결손금이 2011년도에 생긴 것처럼 가정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세금을 다시 계산하시면 원래는 300을 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때 생긴 거였으면 결손이 아니고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000 하시고 2000이 과세표준이 될 거고 곱하기 10% 하면 2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이나 냈으니까 과다 납부한 거죠? 라는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금액인 100을요, 이때 즉시 환급해 줍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건이, 자, 첫 번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두 번째 중소기업만 되는 겁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직전 연도 납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낸게 있어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낸게 아닌 걸 환급받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EITC. 근로장려세제 되게 희한한 제도 하나 있죠. 올해 완전 대폭 개정돼가지고요. 뭐 한도가 작년까지 120이었는데 그또 2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떤 법률적인 측면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이게 약간 재정학적인 접근을 한 건데,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으로 접근을 한 건데,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환급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환급 200만원 나왔어. 기분 좋으세요? 사실 기분 살짝 좋긴 좋아요. 살짝,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데, 약간 깨림칙해요. 왜요? 내가 내돈 돌려받은 거거든요? 환급이라는 게, 이자요. 없다니까. 그런 일반적인 환급은 이자도 안 줘요. 국세환급, 가산환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EITC, 그러니까 환급이라는 건 항상 내가 낸 범위 내에서 돌려받는 제도인데, EITC 제도는,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제도인데, 그거 빼고는 없어요. 얘는 소급공제 환급도요. 소급공제를 하면 무조건 환급이 나오겠죠? 이것도 내가 낸게 있어야 돌려받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 직전 연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과세표준을 적법한, 원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자들이 자기가 중소기업인 줄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럴 때요. 그럼 환급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환급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셔야죠. 토해내야죠, 진짜로. 토해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를 못 걷어요. 추징 근거가 마련됐죠. 야, 너 중소기업 아닌데 환급 왜 받았어? 너 국가한테 돈 빌려간 거니까 내놔 이자. 이 개념이 된 거예요. 말장난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면서 간만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명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몇개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렵게 내는 우리 세법 문제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부러 박스를 종전하고 개정 박스를 넣어놓은 게그 종전 규정에 관련된 그 규정이 약간씩 말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옆에 개정 박스에 아무 언급이 없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추징을 할 때 개정사항에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하고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 시 적격증빙이라고 했는데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격증명서류 미수치가산세가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거죠? 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나요? 적격증명서류가 뭡니까? 법인세법상. 네, 법인세법상 적격증명서류 관련된 부분은요, 뭐 실기 쪽에서는 나오기 힘들 수지, 내려면 내죠. 가산세 있으니까. 가산세 명세서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격증빙의 종류.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크게. 신용카드. 법인세는 신용카드가 더 좋아요. 신용카드에 준하는 것들.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 다 포함이고요.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요새는 좀 잊혀져가는 추세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한 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포함.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요. 일단 얘가 뭔지는 더 깊이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이에 포함되고요. 일단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기능을 가진 걸로 보고 적법하게 발급된 거라면, 요건을 갖춘 거라면,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시키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금 공제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런 것만 기억하세요. 특이한 거니까 지울까? 뭐 아무튼 기억해 놓으시고. 자, 적격증명서류의 종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고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적격증명서류라고 하는 거를 그 수치 대상 거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뭐 손해배상금 같은 거 지급하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이다. 이 경우라고 하면 단 VAT 포함해서 건당 3만원이에요. 공급 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래 금액 총액이 3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요, 적격 증명서류 수취해야 돼요. 즉,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아, 3만원 이하 금액만 간이용 수증 받아올 수 있어요. 이 얘기 가끔 이제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3만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냥 3만원으로 돼 있냐면, 접대비 쪽은 또 달라요, 여러분. 접대비. 접대비는 더 까다롭습니다. 적격 증명서류. 아, 지우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접대비의 경우에는요, 저러한 적격증명서류를 지출을 했을 때 적격증명서류 수취해야 돼요. 의무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접대비 조정하실 때 하시잖아요. 증빙불비. 시험에는 사실 실무상 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접대비라는 거를 실무상 여러분이 뭐 소식에 넣거나 이럴 일이 잘 없어요. 아, 우리는 가라 경비 넣, 가공 경비 넣습니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증빙불비는 증빙이 없는데 전표를 넣었다는 거예요. 증빙불비는 송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이유가요. 그 거짓말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있죠. 그냥 신용카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간이용 수증 받아온 접대비, 100만원짜리 간이용 수증을 받아왔다,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증거는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영수증 수취 접대비예요. 그래서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단 증빙이 뭔가, 어찌됐건 종이 쪼가리는 하나는 있다고 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건당 1만원이에요. 그리고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초과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미수취했다. 즉, 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종류의 영수증을 수취했다.
없으면 안 돼요. 있기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건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송금불산이 되죠. 단 소득처분을 기타 사회유출을 해주죠. 증빙불비면 상여처분해갖고 또 소득세 원천징수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자한테 페널티 한 번 더 먹이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얘기는 경비처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세율을 20%로 가정하고요. 회사는 이미 접대비를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송금불산입을 해버리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요? 주민세 띄고 보자고 해도 세율을 20%로 가정하면 법인세가 20만 원이 늘어나죠. 그런데 가사세 또 먹여요? 불이익은 두 번 주지 마세요. 단 혜택도 두 번 안 줍니다. 항상 한 번씩만. 그래서 얘는 가산세 적용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가산세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가산세를 맞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접대비 이외다. 이외의 금액이다. 그러면 얘는 건당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초과. 적격증명을 수취해야 되는 세법상 그런 요건을 갖춘 거래인데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간이형 수증 받아왔다. 예를 들어 간이형 수증 같은 저기 있는 적격증빙이 아닌 이상한 형수증 수취를 해왔다. 그러면요. 얘는요. 그냥 회사가 경비 처리한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따라서 별도의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은 안 하는 거예요. 복류생비 지출했는데 100만원짜리 간이형 수증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냐면 복류생비예요. 복류생비인데 100만원짜리 간이형 수증이다. 이게 전체 총 금액 토탈해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2%의 가산세를 내시라는 겁니다. 손비는요. 복류생비 인정해줘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고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거래 금액의 2%. 그러면 세금 얼마 늘어나요? 여기도 100만원 가정해볼게요. 그럼 가산세 2%. 여기는 2만원 늘어나요. 여기는요. 20만원 늘어나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얘가 나아요. 그쵸? 그런데 가산세 먹였는데 경비 처리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요. 접대비는 송금불산입으로 가는 거고 따라서 가산세 안 매기는 거고 얘는요. 접대비 이외에는 가산세를 먹이는 대신 송금 인정해주는 거고 얘가 페널티가 좀 덜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접대비를 국가가 싫어한다니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증빙불비 가산세 쪽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면서 재화 용역의 엔드 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무조건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만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세법이 보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영수증을 주기가 나한테 저런 영수증을 주기가 되게 까다로운 그런 건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저쪽 구리 쪽으로 해갖고 구리 쪽 퇴계원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외곽 타고 오 거기 뭐 잠깐 한 2분 지났는데 통행료 800원 나오고 또 조금 지났는데 통행료 뭐 1600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이패스로 안 하고 그냥 그 돈 내는 데 가서요. 신용카드 하고 뭐 하고 푸시러 그러면서 찾고 그런데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요 뒤에 줄 서 있는 차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나다니시면서 그냥 영수증 요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큰 건데 쬐끄만 하얀색 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그 검정색 그 잉크로 된 그 이상한 영수증 딱지 쬐끄만 거 택시 영수증보다 조금 큰 거 그런 거 주시죠. 그게 영수증이에요. 아, 금액이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쪽 그 전라도 어디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금액이 3만 원 넘었어도요 괜찮아요. 왜요? 특례로 규정해 놨거든요. 특례. 그래서 적격증명서류 수취에 예외적인 사항을 특례로 규정해놓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외가 택시영수증입니다. 택시영수증 같은 것들. 또 국가와의 거래. 뭐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가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좀 위에다 쓸게요. 경비 등 은행 등의 첫 번째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해요. 금융 실적, 거래 실적을 남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면 인정해드릴게요. 가산세 안 매길게요. 그거에 어떤 게 있냐면, 간이 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 로부터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죠. 과세사업자니까 계산서 발급 못하죠. 당연히. 근데 부동산 임대만 하시는 분이다. 다른 사업은 없다. 그럼 부동산 임대 쪽에서 쓰려고 월세 한번 긁으려고 신용카드 단말기 만들어 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월세 낼 때는요. 사무실 임차료 같은 거 낼 때는요. 뱅킹하세요. 뱅킹하시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은행 코드하고 계좌번호 같은 거 다 집어넣거든요. 누구한테 돈 넣는지 다 나옵니다. 아, 여러분 국가를 좀 도와주세요. 얘네들 좀 포착 좀 해보게요. 그 얘기예요. 이거 하고요. 또 이제 그 운수업자 중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택시는 운수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거의 대상이 아니고 택시를 어떻게 뱅킹을 해요. 아저씨가 저를 가만 두나요? 기다리죠. 야, 제 가방 갖고 너 집에 가서 돈 갖고 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택시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이건데요. 우리 택배 차량 같은 거, 지입 차량 같은 거 계속 대놓고 쓰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달치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뱅킹해드리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없어요. 그런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한테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거 대상이에요. 이번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법인세에도 추가가 되고 소득세에도 추가가 되고. 어떤 거? 희한한 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 자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구입시. 사실 접대비인데 특이하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이 접대비 쪽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원래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은요. 원칙적으로는 접대비에서는 크게 접대비에서 현금으로 줄 때 뭐 접대비다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아예 리베이트 개념으로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아예 예전에는 이제 구분해갖고 접대비 아닌 것들 중에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논리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접대비의 경우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에 특이하게 하나 들어간 겁니다. 다시 보시면 종전 규정 1만 원 초과 접대비 경조사비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고 수출을 안 했으면 이건 이제 소득세니까 필요경비라는 이름을 썼어요. 수취 안 했으면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자, 특정 국외지역 지출. 우리 아마존의 눈물 보시죠? 보셨죠? 옛날에. 그 다음에 뭐지? 북극의 눈물?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 아마존의 눈물 있는 지역에 거기 가서 돈 쓸 때 영수증 뭐 받을 수 있어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나뭇잎을 받아왔을까? 없을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거. 신용카드가 어디 있어요. 그 진짜 무슨 우리 TV에서 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서 특정 국외 지역이 일본에 오사카, 도쿄 놀러 가갖고 한 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말고요. 신용카드 긁을 수 있는 데들 말고 아프리카 오지 지역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 이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현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그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옆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 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 시 어떤 그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거기까지 아시면 안 되고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여가 됐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얼핏 보면 틀리기 쉬운 그런 규정이라서 자 5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싫을까요? 시험 볼 때 수험생을 위한 강의로는 너무 어렵고요. 실무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혜택 거의 뭐 차라리 제가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소리하거든요. 한 건 안 긁는 게 공제받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찌 됐건 뭐 국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 좀 정책적으로 미는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바뀌었죠. 이 종전규정도 잘 봐놓으세요. 공제 문턱이라고 하는 게 일단 사용금액 총액이 총금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요.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이하로 쓰면 아예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액에서 연봉의 내 총급여의 25%는 무조건 넘긴 금액 대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연봉이 1억 원인데 3천만 원 썼다. 이번에 많이 썼으니까 좀 되겠지 했는데 빼기 2,500만 원 하니까 실제로 쓴 거는 3천이지만 공제 대상이 일단 되는 건 500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곱하기 퍼센테이지를 또 해주시죠. 그래놓고 만약에 그래도 금액이 크다. 그러면 300만 원 한도를 딱 잘라버리죠. 뭐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총급액의 25%를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공제율이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여러분 그
그거 기억나시죠?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실 때,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실 때, 소득공제 명세에다가, 신용카드 사용해, 뭐, 본인 거 신용카드하고, 아들 거 현금영수증,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다시, 정산 명세 오셔가지고, 신용카드, 왜, 이 화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걸 탭을 클릭하면, 그게,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냐,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냐,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안 해오셔도 돼요. 밑에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등이 뭐뭐뭐다. 그러면, 그걸 왜 구분하냐면 공제율이 달라서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따로 걸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20%, 직불 체크 선불카드는 옆에 계정사항에 30%. 그리고 이번에 희한한 게 추가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이거 말장난 문제 내기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개정된 내용 중에서 말장난 문제 저보고 내라고 하면 추려갖고 낼 만한 것들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사용분 30%. 뭐 밑에 있는 말은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건데, 뭐 실기 쪽보다는 말장난 문제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공제 한도는 옆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300만 원과 총급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만약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 100만 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사용 금액만큼.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 자, 그까지 보시고요. 6번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도로 통행료는 제외했다. 예전에 고속도로 통행료라고만 나와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이외에 나머지 도로들도 또 있어요. 저 맨날 내고 다니는 뭐 외곽순환 도로라든가 도시 어떤 시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들도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로 찍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제외겠죠. 자,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 명확화가 객관식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종전 규정이랑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는요,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 대여와 관련된 기타 소득은 일단 경비 몇 프로짜리예요? 80%짜리죠. 80%짜리고 대금 청산일과 자산 인도일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항상 이런 걸 늦은 날로 바꿔놓고 사람을 현혹시키는데요. 일단 빠른 날이다 기억하시고요. 이게 사실 양도소득세 할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부동산 양도할 때도. 자,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을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하고, 인정상여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갑니다. 결산확정일이요? 재무제표 확정시킨 날. 결산확정 언제예요? 주주총회에서 확정시키죠. 이사회에서 이제 1차적으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 귀속 어떤 2011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확정일은 2012년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 이거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법인세법상 사회유출 중에 소득처분 중에 원천징수 대상인 거몇 가지? 세 가지. 법인세 끝나셨죠? 아, 끝나서 잠깐 앞부분은 기억이 안 나죠? 자, 법인세 소득 처분 중에 가산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 있죠? 가산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 여러분, 그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클릭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전산이랑 익숙하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니까 막 헷갈리시죠? 정리 좀 할까? 간만에? 가산조정이 있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차감조정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후배가 와가지고 뭐 물어본다 하더라도요, 딱 그림 그려줄 수 있게끔 머릿속에 익히셔야 돼요. 자, 가산조정은 세 개죠? 얘는 두 개고,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사회유출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유보라는 항목이 있고,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유보, 기타.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6으로 쓰시죠. 자, 사회유출 중에서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자, 일단 한 김에 다 보죠.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이번에 플러스 유보가 생겼으면 가산조정, 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를 양쪽으로 그린다 쳤을 때 가산조정 쪽에 유보 발생, 나중에 없어질 때 마이너스 유보 감소 쪽으로. 이제 말로는 유보 감소라고 되는 거고요. 이게 이번에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 발생, 나중에 플러스 유보 쪽으로 유보 감소.
발생 감소는 전산상의 개념이니까 그거는 세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법에는 사실은 플러스 유, 그냥 유보 유보예요. 가산 조정 유보, 마이너스 조정 유보, 차감 조정 유보인데 예, 우리가 워낙에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모든 수험 서적과 실무 서적까지 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유보는 세무상의 순자산가액과 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이 다른 경우, 자산부채 크기가 다른 경우에 하는 거고, 언제나 사후관리를 하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 서식 작성하는 거잘 하실 수 있죠? 하시고요. 기타는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무조건 기타로 가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왜? 세법은 걔네를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 회계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죠? 자본잉여금. 자본 파트에 있는데 자본잉여금 파트 있어요. 자, 자본 파트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률계, 이익잉여금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본총액의 구성 내역 중에서 회계는 두 번째 칸에 집어넣어놨어요. 자본잉여금. 그런데 세법은요, 입금으로 봐요. 돈본 걸로 봐요. 실현된 걸로 봐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법상으로는요, 과세 대상으로 잡아야 되고, 마치 회계상으로 봤을 때 개념이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마치 영업의 수익처럼 보는 거예요, 세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의 수익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자본 전체 구성 내역 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걔가 자본을 구성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과세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기순이익에 포함 안 되고 어찌됐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돼서 세금 한번 때려주고 그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나 순자산가의 총액, 자본총액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각각 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도 천만 원, 여기도 천만 원이죠. 자본총액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자본이 자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뭐 자산하고 부채 내역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일단 과세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 총액은 똑같아. 건드리지 마. 하는 부분으로서 들어가는 게 기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타로 처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과세만 한번 하고 말자. 더 이상의 조정, 어떤 다른 사후 관리는 필요 없다. 이게 기타 개념이고요.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그리고, 이제 좀 깊이 요즘 법인세 하실 때 하셨겠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거할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거할 때, 기타로, 이중 조정할 때 기타가 나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할 때, 이중 조정은, 이중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기타가 좀 가끔 나타납니다.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배당. 상여, 기타 사유유출, 기타 소득 중에 얘는 주주한테 간 거고요, 귀속이. 상여는요, 당연히 임직원이죠, 임직원. 기타 소득은 그 외에 누군가, 모르는 자. 기타 소득은 우리 소득세법 공부해서 알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번 벌어들이는 소득. 어쩌다 한번. 비경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 아들, 이런 애들한테 회사가 혜택을 줬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가요. 그러면, 자. 이제 한 김에 주주인 임직원한테 소득이 귀속됐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밑에서부터 적용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배당상여, 기타사유유출, 기타소득 해가지고요. 그중에 기타사유유출은 빼고 나머지 이제 기타사유유출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기타소득은 그 이외의 자니까 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자니까 기타소득은 알아서 처리하실 수 있는데 배당하고 상여가 겹친다 그러면 어떤 거? 밑에 있는 것부터. 만약에 주주인 법인 있다 그러면요. 기타사유유출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면 주주인 법인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겹치면. 됐죠? 그러면, 자, 배당하고 상여하고 기타소득은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개인한테 지급된 거예요. 개인, 주주인 개인. 왜? 주주인 법인은 이걸로 갈 거니까. 임직원은 당연히 사람이고요. 기타소득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건세 가지 소득입니다. 어떤 거? 배당, 상여, 기타소득. 그런데 배당과 상여와 기타소득 중에서 귀속 시기가 좀 달라요. 귀속 시기가. 만약에 원천징수 세율이 바뀐다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나중에 원천징수 했으면 그거를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합산할 때 몇 년도 기속에 합산시키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상여는요. 이렇게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 처분돼서 이게 누군가 A라는 사람한테 귀속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을 구성해요. 상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거 상여. 얘만 특이하게 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법인세를 언제 신고하죠? 2012년 3월에 신고하죠. 12월 말 법인의 경우. 그러면 2011년도 귀속 법인세를 이때 신고할 때 법인세 조정하면서 이때 상여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상여 처분을 A한테 했다. 그럼 A의 2011년도 소득이에요? 2012년도 소득이에요? 언제 근로 제공한 거에 대한 처분을 받은 거예요? 2011년도죠. 얘는 2011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실무상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 2월 달에 연말정산 끝내놓고 3월에 법인세 했는데 상여 처분 나왔다 그러면 4월 달에 연말정산 재정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락했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얘는요 인정배당하고 인정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배당과 인정기타소득은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기도 하고 주주님들 무서워요. 상여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산을 해버릴 수 있지만 야 너네 3월 달에 법인세 조정하면서 5월 달에 야 너네 이번에 소득세 늘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얘네가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의 기간을 더 줘요. 그래서 인정배당하고 인정기타소득은요 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냐면 결산확정일. 결산확정일이 언제예요? 결산서가 확정되는 거는 주주들이 땡땡 도장 찍어줘야 됩니다. 주주들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한 날이니까 결국 이제 법인세 신고랑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따라서 2011년도 귀속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2012년 뭐 2월이나 3월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주주총회는 그 다음 년도 하는 거니까 귀속 시기가 인정배당은 이때 배당소득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2012년 귀속이니까 소득세 신고는 종소신고는 2013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되셨죠? 말장난으로 엮어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 명확하에 그 두 번째 칸까지 해드렸고요. 개정에 별표 하나만 칠게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해서 업동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기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사건 같은 거랑 연루돼 있거든요. 확정된 날이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시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기준은 기타 소득은요. 지급을 받은 날인데요. 밑에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연금은요. 지급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입니다. 고말이 고말 같은데요. 다릅니다. 여러분 연금은 연금 지급기관이 연금 수령자들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죠.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에 받아가지 않는 한은 누가 받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수입 시기와 이런 거를 알아야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받기로 한 날, 뭐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도 배당 같은 경우 김영 주식의 배당이다 그러면 결의일 기준으로 가고요. 주총에서 결의한 날, 배당 결의. 그런데 무기명 주식이다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와서 돈 받아가는 날, 현금주의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논리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8번 소득세 세율 변경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적어놨고요. 잠깐 쉬시고 뒷부분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